천적이 올 수 없고 또 사람이 쳐다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습격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런 것이 이제 아주 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눈에 딱 숨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셈이네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곁을 선택했다는 것.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위험도 있다. 새끼들이 한창 자라나는 시기에는 실수로 둥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거나 떨어지면서 날개나 다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큰 상처를 입고 죽는 경우도 많다. 그때 막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발견! 하지만 제작진이 다가가자 황급히 몸을 숨겨버리고 다리 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새끼가 발견됐다. 아무래도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어우, 이거 봐, 이거 봐. 숲 인근에 만들어 놓은 수로에 빠져버린 새끼. 안타깝게도 이미 날개를 많이 다친 듯 했다. 심지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비행 연습하거나 이소 연습하는 중에 날개를 다쳤어요. 그래서 아예 날개를 접어올리지 못합니다. 우리 그 망토처럼 마치 떨어뜨렸는데 그런 친구들 대개는 이제 자연도토 같아요.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들은 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먹이를 구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만든 수로에 빠져버리면 그 생존 확률은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게다가 이 녀석처럼 심하게 다치기라도 하면 혼자 살아남기는 어려운 상황. 다행히 제작진을 만나 녀석은 구조됐지만 주위의 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숲이 바로 도로 옆에 있다 보니 둥지에서 떨어져 길을 잃은 새끼들이 못 모르고 도로까지 나가는 건데 살지 못해. 왜요? 둥지에서 이렇게 하든지 떨어지면 올라갈 힘이 없거든. 어미는요, 그러면? 에? 어미는? 어미는 이제 저 정도 되면 이제 떨어져. 근데 엄마가 참 조회든지 이렇게 안 자동차 하네요. 소리에 놀라 차도로 뛰어드는 녀석. 그래,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잡아서 옮겨주자. 천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람 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결국 야생 조수 전문 구조단에 도움을 요청한 제작진. 이제 구조된 새끼들은 치료와 보호를 받다가 건강한 성조가 되면 방사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새벽 뒤늦게 단잠에 빠진 새끼들을 굵은 장마띠가 깨우기 시작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새끼 곁으로 나뭇가지에서 둥지를 지키고 있던 어미가 다가오는데 행여 체온이라도 떨어질까 새끼들을 품는 어미. 그렇게 따뜻한 어미의 품속에서 새끼들은 기나긴 장마를 이겨내고 있었다. 참. 서로 체온을 나누는 거죠. 예.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백로들의 보금자리. 전에 지켜봤던 둥지부터 다시 찾았는데 낯선 백로의 향기가 물씬. 어미 백로의 사랑 덕분인지 그 사이 몰라보게 훌쩍 자랐다. 더욱 놀라운 건 얼떨결에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새백로 새끼가 가장 급성장했다는 거.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란 새끼들은 이제 이소를 위해 보행과 비행 연습에 들어가는데 날갯짓을 연습하다가 어미를 따라 가지를 이동하며 짧은 비행에 성공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첫 정식 비행에 나설 시간. 힘차게 날개를 저으며 하늘 향해 비상하는 백로. 무사히 첫 비행에 성공한 백로들은 첫 먹이 사냥에 도전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능숙한 녀석이 있는가 하면 서툰 녀석도 있기 마련. 물고기를 쫓느라 이리저리 발걸음만 바쁘다. 보기만 해도 어리버리해요. 가마귀 같아요. 그런데 그때 물고기. 튀어오르는 물고기를 정확히 포착한 녀석 힘차게 달려드는데 과연 없다.
안에 새댁